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이스피싱 알바를 했다가 네. 자기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는데 네. 유죄 판결 받고 징역형까지 선고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저희 의뢰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하게 됐는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게 되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사기하고 공문서 위조, 그다음 위조 공문서 행사 뭐 이런 게 주로 문제가 되는데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행위 자체는 명백하기 때문에 사기나 공문서 위조, 뭐 위조 공문서 행사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는데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거의 고의는 행위로 추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다 유죄가 인정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 약간 특수한 사정도 많이 있어서 그 고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미필적 고의도 없다라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 어필을 했는데 1심에서는 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을 구형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심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승소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저희 의뢰인하고 어머님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딸이 이제 대학생이 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전과를 남기기가 절대 싫고 저희 의뢰인도 당시에 진짜 몰랐고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변호사님하고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항소심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뭐 피고인 신문이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부분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그래서 이제 항소심 재판장 판사가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직접 저희 의뢰인에게 이런저런 걸 많이 물어보고 해서 그 결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 저희 의뢰인뿐만 아니고 의뢰인 어머님도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보이스피싱에서 무죄받은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알바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미필적 고의 때문에 예. 무죄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예.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가 예. 가능하다. 예. 그걸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해냈다. 네. 이런 얘기네요. 그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입증을 한다면 보이스피싱 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